이번에는 부동산에 대한 이슈 들여다보겠습니다. 집값 투기를 잡겠다는 정부의 공언이 무색할 정도로 최근 서울 집값의 오름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책을 내놓기만 하면 가격이 오르다 보니 서민 주거 안정은 물 건너간 것이 아니냐는 이 비판의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이주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번 주 서울 집값 상승률은 0.37%. 지난 1월 이후 7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폭입니다. 대기 수요층이 많은 강남 3구뿐 아니라 동작구와 양천구, 강서구 등 서울 전 지역에서 올랐습니다. 정부의 각종 부동산 규제 정책은 시장에 먹히지 않았고 오히려 정책이 나올 때마다 가격이 오르는 꼴이 됐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발표한 용산 여의도 마스터플랜과 강북 인프라 확충 기대감도 주변 지역 호가를 올리는데 한몫했습니다. 집값 상승세가 가파르다 보니 내 집 마련을 포기한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집값도 많이 비싸고 대출도 잘 안 나오고 가격은 더 올라가고 거의 집 구하는 걸 좀 포기하고. 이를 반영하듯 전세대출은 매달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시중은행 전세대출 잔액은 56조 3천여억 원으로 1년 전보다 44% 가까이 늘었습니다. 서민층 내 집 마련을 도울 수 있는 정책을 다시 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계속된 재건축 규제나 재개발 지연 같은 것들로 공급이 부족하게 되면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은 좀 지속적인 공급 부족 상태가 일어날 수 있고 그에 따른 가격 상승도 지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정비사업에 대한 규제 완화와 도시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공급 확대를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한국경제TV 이주비입니다.